오자구오자구원나무 바라보니 가당나무 오자마자 가리나무 앉아 두자 잔나무 다섯 동강 고동나무 십리 절반 오리나무 서울가는 배나무 이강내강 설부나무 아이여번 자작나무 앵두나무 국물가에 물포리나무 낮에 봐도 밤나무 활활 켜다 등나무 목에 걸려 가시나무 기운 없다 피나무야 등에서 좀 당나무 듬뿍듬뿍 물놀이나무 그릇하고 지자나무 갈구마진 구개나무 이놈새끼 대나무 그말 못해 참나무 바르구나 화살나무 바람솔솔솔나무 미안하다 사과나무 성부러졌다 상수리나무 안경썼다 사시나무 영어이로 개화나무 혹은사면 꽝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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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꽝꽝 아이고 오늘요 서울 남산골 한옥마을 찾아주신 여러분들 반갑고 반갑소이다. 얼씨구 좋다 잘한다. 네 오늘 적은 숫자지만 일당 백이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앉은 계신 자리에서 박수를 다다다다 뻗쳐주시면은 아마 우리 출강대가 멋진 잔노름들 아마 쏟아지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그래도 왕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들도 거리 두기를 잘 지키셔서 안전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길 부탁드리면서 거두 절미하고 하늘을 나르는 출광대 얼씨구 함께 맞아보겠습니다. 출광대 남창동군을 얼씨구 함께 맞아보겠습니다. 얼씨구! 200여 년 전 임금님 앞에서 줄을 서시어 이름을 하사받으신 김상봉 선생님, 최상천 선생님, 초대 줄타기 예능 보유자셨던 김영철 선생님, 그리고 이 시대의 마지막 재인청 창우이셨던 이동환 선생님, 오늘 남산 국악당 호공에 줄을 걸어 싸웁니다. 제가 줄을 잘 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고 요즘 이렇게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만복을 받아가시고 오늘 부족한 재주지만 저의 재주로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으실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얼씨구야!
때마 올라오면 기분은 좋다. 아번 좋지. 그래도 말이야 우리가 요 오랜만에 요 적은 분들이지만 요 대면으로 관객들과 함께하니까 요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아번 즐겁지 아번. 그나저나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나 요 비대면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요 부족하지만 나의 재주로 요 오늘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 조금이나마 요 위로를 받으셔야 할 텐데. 얼씨구 한번 너희. 그 야단 이로세 그냥 내려갈 수도 없고 박수도 아직 안 쳐주시고. 얼씨구 너희. 얼씨구 해원 씨. 어이. 그러면 우리가 줄 안일이부터 한번 시작해 보는데. 요 때는 어느 때고 허니 떡은 박쳐 스마시에 꽃은 피어 절로 지고 잎은 피어 만발 헐적을 요 종달새 쉬은진 늙은 과부는 담뱃지만 오고 젊은 과부는 영감 생각이 나가지고 요 소담꼭지 붙들고 진저리 치는 아이고 소담꼭지 붙들고 진저리를 쳐. 아이 그렇다. 오늘 요 왈자들이 요 남산골 하동마을로 남창동 줄타기를 본량으로 모여들었는데 그 중에요 한 왈자가 한 말이 아이고 저 앞을 보니까요 천리길 낭 떨어지고 요 구마리여가지고 나 무서워서 못 가겠어. 저런 얼씨고. 그 왈자도 그 줄을 탔는 갑제. 얼씨고. 요쪽도 낭이고 저쪽도 낭이고 요 좌우가 낭이라 숲을 적적하니 요 집을 것도 없고 요 사모투건이 머리에 쓴 것은 초리뿐이야. 그렇지. 그래도 내가 요 체면이 있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냥 내려갈 수도 없고 박수 한번 다다다 푹 쳐주시면은 연불 타령 성품 성공한 나가다. 얼씨구 어디? 얼씨구 어디 건너간다. 아이고 내 오금이 뜰려서 그냥 다리가 후달후달 뜰려서 못 건너간답니다. 얼씨구 어디? 어이. 어디?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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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놈이 줄을 잘 타서가 아니라 그럼.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염려 덕분에 건너온 것이요. 오늘이요 남산국악당을 찾아주신 여러분들의 염려 덕분이요. 잘가르시구다. 그래갖고 어쨌냐. 여기 아까 그 건만으로 왈자는 이렇게 건너왔고 어. 그 옆에 있는 요 왈자란 놈은 조금 자존심이 조금 세가지고 어. 이 거만한 왈자가 들어오는 걸 보고서 하는 말이 어. 저런 병신 아이고 이거 건너오는데 저거도 그렇게 못 건너오나? 내가 하는 거 잘 봐. 잉 뒤로도 어. 한번 가볼 테니까. 얼씨구 어디? 무슨 야 때려라 타령이랬다 동고! 얼씨구야! 어이! 좋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굴뚝굴뚝 뛰었다 자른다 얼씨구야 그가 뭐째냐 이 왈자는 요렇게 들어왔는데 어. 요 세 번째 왈자란 놈은 어. 오늘 요 공연을 보려고 하는데 어. 오늘 우리가 공연이 2시 반이란 말이지 그렇지 근데 요 눈도 보니까 2시 20분이요 아이고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요 앞에 요 신호등에 딱 걸려가지고 아이고 저런 요 발을 가지고 이렇게 오두방정을 떠면서
요 남산공 한올망으로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요 오도 방정을 떨면서 급해가지고 요렇게 이렇게 막 들어온다 이 말이지. 그렇지. 얼씨구. 그것이 꼭 줄기의 남창동이 빵댕이와 같이 얻은 것이었다. 얼씨구. 사각이랬다. 당이다니란다. 뭐라나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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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주는 척 광대가 탔는데 왜 내 것이 아파? 아이고 나도 모르겠네 왜 내 것이 아픈가? 아이고 그러나 저러나 자네 그 거시기는 괜찮은가? 여보게 요대 중요한 것은 요즘 세상이 하도 흉흉해가지고 자가격리 시켜놓길 잘했지. 아니 뭐여 대구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려. 아니 그러니까 자네 말인즉슨 코로나19 상황이라 요 그 시기도 거리 두기를 해서 지금 집에다 잘 모셔놓고 왔다 이 말이지. 아 그렇지. 아이고 말된다. 얼씨구야 그래갖고 어쩌냐. 그나저나 말이야 가만히 있어보자. 우리가 이렇게 왈차가 한 놈씩 들어오다가는 우리가 오늘 날밤 새도 다 못하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말이야 전국에 있는 왈자란 왈자들이 한꺼번에 다 모여드는데 어떻게 모여드는 거 아니 왈자 타령으로 들어오겠다. 얼씨구 왈자들이 모여든다 왈자 모여든다 왈자 대자 우자 선자 기자 대자 아까 선자 아니 구름 맨던 청산왕에 맨던 왈자 들어온다 별량인 충청대 안고잼사 문사 맨던 범상수열대 천주민중 모여들지 갑옷집 사랑은 사이며 부잣집의 아들 대전별관 부여별관 금부다들의 다양사양 하참이 모여들지 흑정양사여자치 말자르는 소인쟁이며 흥청거리고 골라차리 왈자 한참 좋을지 잘한다 못난 놈 못나고도 잘한 잘나고도 이쁜 놈 이쁘고도 무서운 놈 무섭고도 겁나는 겁나고도 떨리는 떨리고도 괜찮은 놈 원스고 아이고 이렇게 아, 왈자들이 들어올 기가 없다. 아이고 날씨도 이렇게 왈자들이 들어올 적이 말이야. 오늘 여 남산골 한옥만은 왈자들만 오는 것이 아니여. 그렇지. 그 요즘에 여당 야당이 있듯이 그 옛날에도 요 노른 소른 동서인 북인 남인으로 여러 파가 갈렸던가 보다. 그렇지 아만. 그 중에서도 요 노른이란 양반이 말이여. 요 걸음을 걸을 때도 기세가 등등하니 요 담배대를 이렇게 하나 꼬나 물고 들어오는데. 국거리 장관으로 들어오던 것이었다. 얼씨 어디? 헐! 헐다! 얼씨!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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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씨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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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씨 여보게 이렇게 양반들도 들어오고 요번에 또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가 하면은 저 황경사이 말이요 그 스님이 하나요 내려오는데 스님께서 이 오늘 저 남산골 저 줄타기를 보려고 내려오신다 이 말이지. 그 중이 내려오려면 그 장삼이 필요하니까 장삼 좀 갖다 줘. 아문 아이고 그 한인국거리 내려라 월수구요.
어허이. 그 꽃갈쓰고 당띠를 입고 장삼을 입은 영남 없는 그 중원 중이로세. 아마 그렇지. 또 요 중이 말이여 그냥 중이 아니고 어떤 중이고 아니 청산 남학산의 연화봉 대원군 허구도 요 고재중상 아미탑을 대장설법 천도코 해가지고 육화대사 상좌 중이라 하던 것이었다. 그때요 중이 하나 다녀오는데 다녀온다 여보게 아니 무슨 놈의 중이냐 나려오는 중만 있고 그냥 올라가는 중은 없으니 그 황룡사 전까지는 그냥 탱탱 비어끈데 그려. 아니 그 자네가 몰라서 그렇지 요 올라오는 중도 있다네. 아 그러구나. 중이 올라간다 중이 올라간다 중 하나 올라간다 중이 올라간다 저 중어 그 동보소 알고서도 그만 좀 커서 월건 좀 어떤 일 많던 일 사정을 돌로 바꿔서 전함전의 역사에 내를 공부려도 안서라 그 중고 쓰다 정말 중이 다려온다 얼굴은 현사틀복이요 눈은 소상강 물결이야 눈썹은 추나비야 너불도 우리 춘춘한데 보는 마늘쪽 손은 두 입술 빛난 낭차 종필로 톡 찍은데 산결을 볼짝 치면 어느 도자기요 당사실 보공무 초대금 실은 하늘 흐리고 내려올 때 백삼봉 장삼 소매 자랑은 바람에 펄펄 흔들흔들 눈물러면 날개온다 아 내려올 때 이렇게 중이 터 내려올 때가 그때 마치면 하늘의 팔선녀들이 오늘 여 남산골과 국악방에 이 줄타기가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아갖고 선녀들이 그냥 이 줄타기를 보려고 내려오시는데 오늘 같이 이렇게 날씨가 무더워가지고 이 남산골이 어디 폭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양반 물이 다 흐르는데 거기서 그냥 잠시 무더위를 지키려고 목욕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 허니 활선녀들 이름이가 또 각각 다 다르던 것이었다. 얼씨구야 활선녀가 앉느냐 활선녀가 앉느냐 누구누구 앉느냐 나양공주 여양공주 지하구한 주전령 김흥구장님아 월정은 김상여 암상우의 피음꽃과 귀하의 피음꽃은 대강의 흙거들고 청해수 흐르는 물에 목욕을 감는다 아래 옷도 헐다 걷고 목욕을 감는다 물 한줌 덮고 들려 목소도 씻어보고 또 한줌 덮고 들어 양치질도 하여보 또 한구 덮고 들여 첫가슴도 문질문질 또 한줌 동복대로 은등머리도 신서보고 또한번대가 다녀가는 안전천산 잡고 들어간다 이렇게 활선이하고 이 선임하고 왈자들이 오늘 남산골 한옥마을에 이 줄타기를 보려고 전국에 있는 왈자들이 모여들었는데 얼씨구다 여보게, 그 요양반이 오늘 더위를 먹었는지 자꾸 뭘 빼먹어가지고 저도 헷갈려 죽었어요. 야해 한번아 스무추마리가 안 쳐서 그러니까 입지도 않았는데 왜 입었어 이걸 내가. 아 이렇게? 아이고, 네 오늘가 날씨가 좀. 아 이렇게 선녀들이 그냥 목욕을 하고 있을 지도 그 중이 어떻게 보면 저 팔선녀를 갖다가 그냥 안고 끼고 놀아볼 거 하고 다시 거꾸로 가가지고 안고 끼고 놀아볼 거 하고 선녀들을 꼬시는데 그냥 꼬시는 것이 아니요 저 줄 위에서 연불 다리를 붙여놓고
춤으로 보시겠다. 은시고! 다 왔으니까 이제부터 줄을 한번 제대로 한번 타보자고. 얼씨구 한번 그래야지. 이게 원래 줄타기 줄소리가요 완판으로 하면 오늘 오신 분들이 다 뒤집어지실 정도로 재밌었을 텐데 제가 오늘 이거 다 하면은 진짜로 날밤샐 판이라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위해서 이제 제가 진짜로 한번 잔노름들을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배우씨 이번에 어떤 잔노름으로 나가는 거 아니? 내가 요 발을 가지고 이렇게 탁 꿇어서 저 한강 허구도 수심이 가장 깊은 곳에다가 몽땅 갈다 버려버릴라 한다. 얼씨구 어디 어차 배우씨 내가 이렇게 방금 좋지 않은 것들을 다 갖다 버렸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박수를 적게 치면 3개월 3개월 박수를 많이 치시면 3년 3년 3개월 3년 동안 온수대통 만사형통이요. 얼씨구 남산구막당을 찾아주신 여러분들은 3년 허구도 3개월 동안 온수대통 대통 대대통이요. 주여 얼씨구 그래갖고 어쨌냐 배우씨 요번에 내가 어떤 동작으로 나가보는고 아니 요번에 사람 사는게 말이여 요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 그 인연의 끈이란게 정말 중요하단 말이지. 암은 중요하지. 그래서 내가 요 인연의 끈을 갖다가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요 가까운 분들하고 싸우지 마시고 요 화목하게 지내시라고 이렇게 한번 내가 왔다 갔다 한번 해보려고. 왔다 갔다 좌우로 왔다 갔다 한다. 그렇지. 얼씨구 근데 역시 박수가 없으면 재미가 없던 것이었다. 얼씨구 타령됐다. 정 오! 얼씨구야
다 화목하게 잘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씨구야! 여보기, 역시 내가 아까요 소리를 이렇게 구성지게 할 때는 박수가 조금밖에 안 나왔는데 내가 펄쩍펄쩍 뛰니까 막 박수가 나와버리네. 아니요, 역시 그냥 내가 힘들어야 요 박수를 쳐주시는구만. 얼씨구다, 얼씨구야! 태원 씨, 어쨌든 펄쩍펄쩍 뛸 때 막 박수를 쳐주시니까 이번에 내가 한 번이라도 펄쩍펄쩍 뛰어보려고. 얼씨구 그랬구나. 이번에는 어떻게 나가보는 거 하니, 요즘 말이야 요 방역수칙 지키라니까 요 마스크도 맨날 제대로 안 쓰고 맨날 술 한잔 하느라고 아이고 요것도 지끌고 요 바깥에 그냥 돌아다니는 놈들이 있어. 아이고 그랬구나. 그 놈들 그냥 내가 요 갖다 발로 이렇게 다 차버리려고. 발로 그냥 뻥뻥 차버려서. 그렇지. 방역수칙 잘 지키라고 정신이 번쩍 들면 나 이거 이제 얼씨구다. 몇 번 정도 찰까요? 어떻게 뭐 그런 사람들 몇 번을 야 차에 혼이 날까요? 열 번 나왔다. 여보기, 껄집 지근하긴 허다마는 열 번 나왔다. 당하기는다 당당한가 구월수구야 뭐라. 몇 번 찾는지는 모르겠다만 열 번은 넘게 찼으니까 아마 그 양반들도 정신이 번쩍 들어갖고 방역수칙 잘 지키고 아마 백신을 빨리 맞을 것이네. 아이씨구야 그래갖고 어째냐. 여보게, 그나저나 오늘 덥기는 엄청 덥다. 아이고 덥네. 나 물 한 잔만 좀 주세요. 아이 그래요, 자네도 뭘 좀 죽여야지 한번. 아이고 그래요. 여러분도 앉아. 나 또 우리 연주자분들이 공연 중간에 이렇게 야 단체로 다 물 마시는 것도 처음 보네. 이것도 한 광경이요. 얼른 찍으시 이것도. 얼씨구. 배우 씨. 일반 사람들 같으면 입으로만 물을 먹는데 우리 같은 주광대는 요 발로도 물을 먹어. 아마 그랬구나. 아마 그래야지. 우리 발림을 잘 못 쉬어야 돼야. 얼마나 고생한가 우리 발림께서. 아이고. 그래요. 나도 한 잔 먹고. 그래갖고 어째냐. 여보게 쉬기도 많이 쉬었다. 어쨌든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내각에 들어오는 이렇게 말만 하고 동작 안 하면 지루해질 것이란 말이요. 그렇지. 그래서 좀 뒤에 거를 좀 앞으로 땡겨와가지고 한번 해보는데 제가 원래 딴 데서는 요 동작 안 하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그냥 대면으로 공연하니까 신이 나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얼씨구, 얼씨구야 어디? 이것이 못하면 죽을 판이고 잘하면 살 판이라 오신 분들이 박수를 적게 치시면 죽을 판이 되는 것이고 박수를 많이 쳐주시면 살 판이 되는 것이었다. 여러분 이 살 판이란 것이 말 그대로 잘하면 살 판이요 못하면 죽을 판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양 아주 위험한 동작입니다. 줄리에서 이렇게 한 바퀴 휙 이리 뒤로 휙 돌 텐데요 여러분들 혹시 실수가 있더라도 경의의 박수 부탁드리고 잘하면 더더욱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얼씨구야! 깽가리 들어봐라야 귀머리 냈다! 뭐라래! 얼씨구! 쉼새는 방역 때문에 안 되고 다 같이 박수 달아라 다! 얼씨구
같이 걸려갖고 있냐? 배우씨, 어이, 여기 한 바퀴 돌았으니까 저 가운데 잠깐 쉬었다 가자고. 한번 쉬어야지. 촬영 잠깐 쳐봐라. 등고! 어이, 누가 그러더라고. 뭐라고? 줄 잘 타면 빨리 성공할 수 있다고. 아유,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내가요, 8살에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줄에 올랐는데. 그랬구나. 성공은 무슨, 맨날 엉덩이나 틀려 쌓고. 아이고, 저런. 광대라고 손가락질이나 했었고. 아이고, 저런. 또 공부는 공부대로 또 해야 되고. 아이고. 아, 뭐, 오늘도 그냥 시험 보고, 그냥. 오느라고. 그리고 지금 요 공연 끝나고 또 시험 봐야 돼. 요새는 온라인으로 수업하니까 아침 11시에 시험 보고 또 저녁 6시에 또 수업을 본답니다. 아이고, 여러분 경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옳지 뭐. 그래도 말이요, 내가 줄 타고서 딱 한 가지 좋은 것이 있는데. 무엇이? 그것은 바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이 남창동이를 올려다 본다는 거. 헐씨보다 그러겠다. 아먼. 아이고, 그래도 말이요, 오늘 이 양반들 자네 올려다 보느라고 고생이 많아. 그래도 이 양반들 다 명색이 다 작가분들이요. 오늘 야 사진기를 들고 야 작가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자네가 멋들어지게 포즈를 한번 좀 취해서 이 양반들 좀 배려를 좀 해줘서. 여러분도 다 악기 포즈를 잡아. 자, 포토타임 5초 드리겠습니다. 포토타임 하나, 아들, 아셋, 아들, 하! 얼씨구, 오늘 잘 취했냐? 얼씨구, 그래 갖고 있지. 배우씨, 그나저나 말이요, 그때요, 남산골 한옥마을에, 한덕택 선생님께서 말이요, 진지한상을 차리시고 잡수시는. 아이고, 그랬구나. 그렇지. 그 모습이 꼭 주위에 남산골과 가셔야 되는. 얼씨구, 어이, 어디, 저런. 어릴 때는 박수를 조금 쳐주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선생님이 진지한 상을 잡수시고 나니까, 다리를 가볍게 뻗고 싶단 말이죠. 아, 우리 한덕대 선생님께서 진지를 잡수고 나니까 또 다리를 뻗고 싶어. 아마 너희가 다리를 뻗고 싶겠지. 어떻게 뻗는 거? 얼씨구 잘한다. 아이고, 모르겠다. 거의 또 죽기까지 없이. 아무 고르실 때는 한숨 주무셔야지. 아이고, 선상님. 그렇게 계속 있다면 오늘 날밤새도 안 되듯이 얼른 일어나시오. 아이고. 가만히 있어봐. 내가 요 무릎을 탁 꿇어 놓고서. 요 앞에 놓으면 말이요.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가. 아이고, 그러겠다. 근데 요 뒤에 놓으면 보는 눈도 코도 없이 어떻게 가는 거 하니? 그냥 따라가. 샤란. 앞에서 간다고 그냥 따라가. 샤란. 계속 따라가. 오늘 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안 계신데. 아만. 제가 가면서 이런 양반들이 있어. 그렇지. 내가 줄을 타면서 딱 한 가지 배운 거. 그것이 바로 가운데 중. 가운데 중. 무엇을 얻은 간에 자기 중심을 올곧게 지켜나가야 한다. 요 말이요. 아무 말하지. 당하기랬다. 당하기랬다. 뭐라는. 얼씨구. 아따. 오늘 보니까 한뜻 선생님이 하는 무릎을 탁 꿇어. 요래. 참, 잘도 올듯한다. 얼씨, 그래갖고 어째냐. 그게, 내가 보니까 요새 또 펄쩍펄쩍 안 뛰니까 조금 지루하지기 시작하셨어. 이 양반들은 무조건 그냥 펄쩍펄쩍 뛰면 좋아하시구만. 암은, 멋지기를 찍으려니까 펄쩍펄쩍 뛰어야 된대. 태호씨, 어쨌든 우리네 인생 가가요,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도 있고, 아먼.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아까 내가요, 뒤로 돌았으니까, 이번에 앞으로 한번 돌아보려고. 아니, 자네가 아까 뒤로 이렇게 획돌았는데, 이번엔 앞으로 획돈다, 이 말이지. 그렇지. 여러분, 이 동작은 아까 뒤로 도는 것보다 앞으로 도는 것이 줄이 잘 더 안 보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박수 부탁드립니다. 말씀 괴물이랬다! 저희 여기 놓고! 얼씨구
신나가지고 아마 딱 선생님하고는 한 7시까지만 더 할까요? 7시 그리요. 이 양반들 다 오늘 뭐 날 받아서 집으로 오셨어. 아, 다 모르고 오고 어쨌든 신이 나니까요. 그래 내가 앞으로 돌아다가 뒤로 돌아다가 한번 계속 돌아보는데 어이. 요것도 휘머리로 한번 가보자. 저기요 구 뭐라냐 아닌데 그냥 앞으로 확 돌았다 뒤로 확 돌았다 확 아이고 잘 들어온다. 어떻게 볼만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태우씨 요번에 내가 요즘같이 이렇게 날씨가 따뜻한 날에 닭들이 햇볕 쬐는 흉내를 한번 내보는 월시고 요것도 헐때 잘해야지 잘못해서 저 밑으로 내려가는 날에는 내 신세는 닭대가리만 못한 신세가 되는 월시고 그랬구나. 타령장단 이랬다 정궁 월시고요 말이에요. 다행히요 백신이 이제 나와가지고 조금 조금씩 요 코로나가 종식된 그 조짐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데 그렇지 아마 뭐시기라고? 변이 바이러스 이야 또 저보다 맞아 우리가 백신을 맞더라도 여러분들 꼭 이거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그 변이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우리 저 어린 친구 저 여러분들 말 어린 친구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변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방역수칙 잘 지키시고 요 마스크 철두철미하게 쓰세요. 알겠죠? 언제 똑똑하다. 우리 어린 친구한테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이고 참말로 똑똑하다. 참말로 네 집 아들인지 참 잘나갔다. 그래갖고 그렇지. 이렇게 저 어린 친구들도 그렇고 다 같이 이렇게 노는 게 연희판의 맛이지 말이여. 아먼 그러지. 다 오랜만에 이런 상황 생기니까 아주 재밌네. 어디든 말이여 그요 변이 바이러스고 뭐고 그냥 내가 다 요 회오리 바람으로 그냥 저 멀리 날려버리는데. 아 그러니까 자네가 회오리 바람을 확 일으켜서 변이 바이러스고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는 다 확 날려버린다 이거지. 그렇지. 요것을 갖다 회오리집이라고 하는 거지. 다 당하게 된다. 말씀이여. 아이고
근데 조금 서운해. 우리 저 어린 친구가 지금 방역수칙 변이 바이러스 잘 얘기했는데 지금 모래 장난하느라고 제대로 못 봐서 잘해 잔노는 걸. 어이 친구야, 다시 한번 봐야 되겠지? 아머니야, 회오리 바로 한 번만 더 보여줘. 야, 이쪽으로 했다 저쪽으로 했다 이 사방 사람들 다 볼 수 있게 한 번만 더 해줘. 끌집 지금 흥너다마는 앵콜 나왔다 강하게 됐다 그걸 친구. 어떻게 출사의 공연 재밌으셨나요? 네. 저는 이제 내려갈 건데요. 안 아쉬워하시니까 그냥 진짜 내려가겠습니다. 내려라. 멀시고 여보게. 뭐 어찌됐든 이렇게 아쉬워하여 주시니까는 내가 딱 한 가지만 더 하고 내려가는데. 멀시고다. 마지막으로 오늘 오신 분들. 조금이나마요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 제가 좀 위로가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줄을 서면서 나이는 어리지만 딱 한 가지 배운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무엇이든 간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거 끝까지 기억하시고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행복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줄타기 동작 중에 가장 어렵다는 손살판이라는 동작으로 한번 나가보는데 아마 어디서 보신 적 없으실 겁니다. 보기엔 쉬워 보이셔도 이게 제일 어려운 동작입니다. 한번 박수 많이 쳐주시고 실수하더라도 박수 많이 쳐주시면 얼른 올라와서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동작은 그야말로 이쪽에 부채도 놓고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하는 이 동작입니다. 이 살판이라는 동작은 어디서 쉽게 볼 수 있는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실수가 있더라도 다시 살아서 올라올 수 있도록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얼씨구요! 귀머리 냈다!
국악당 남산 국악당 우리 담당 선생님께서 양 전부 다들 야 나오셔가지고 앵콜을 외치시니 뭐 큰일 났다. 그래요. 원래 줄에 한번 내려오면 살판으로 내려오면 다시 올라가는 법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 한덕태 선생님을 비롯해서 우리 출방대가 초등학교 때부터 제 양반이 속을 잘 알아갖고 인연으로 해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줄을 타게 되었는데 하여튼 우리 남산골 저기 남산국악당 식구들 우리 모든 선생님들 참 스태프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오신 작가 손님들과 온라인으로 봉이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앵콜 공연으로 마무리를 하겠다. 얼씨고 우리가 내려오면은 군대적으로 처음이네. 그래서 내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부터 더워 오늘 또 유달리 덥더라고. 그랬구나. 그런데도 저 일찍 오셔가지고 고생하신 스태프진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한번 다시 올라가 보는데 아만 피머리로 때려라. 얼씨고 뭐라라. 감사합니다.